안녕 여러분.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젤리를 먹고 있어요. 어제 중앙구 다시 보셨다. 그걸 왜 다시 봐? 틀어놓고 눈 감고 있어. 저녁 먹었지. 후식이에요, 이건. 아니, 다들 스케줄을 뭘 이렇게 다시 봐. 응? 그걸. 아, 뭐 떴어? 그걸 회사에서도 다시 뜨게 해줬어? 우리 회사 착하네. 우리 회사 착해. 그거를 제 방송을 틀어놓을 수가 있다고? 좋은 회사네요. 재밌었어, 어제?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재밌었어, 나도 좋아요. 난이 4주년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게 됐어, 결국에. 뭐 좋은 거지. 토마토나 먹어볼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라이브 켜놓고 토마토 씻으러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평일 기간에만 아예 용서해 주세요. 현진아, 오늘은 뽀랑 현진이냐 수북 현진이냐? 뽀랑 현진은 뭐야? 오늘도 토마토를 뽀뽀한다고? 이것 또한 첫날에만 좀 당황했을 뿐이지, 이제는 뭐. 아, 이렇게 누워서 할수 있구나. 뽀송뽀송 말랑말랑. 지금 완전 뽀송뽀송하지, 어제 면도 했으니까. 어제 안 힘들었냐고? 힘들었어. 중간부터는 정신이 나갔어. 오늘 면도 했냐고요? 아, 이런 거왜 자꾸 물어봐, 또 상상하려고. 어제가 꼬질럿이라고? 어제는 완전 상큼했었지. 어제 정도면 진짜 너무 상큼했지. 뭐 어제 머리 안 감은 줄 알았다고? 샤워하자마자 들어왔어. 샤워하자 머리도 다안 말랐다. 근데 진짜 아우 기가 제대로 빨려가지고 중간부터 거의 뭐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도 잘안 나요. 어제 꼬질이라고? 어제는 안 꼬질했어. 어제는 상큼한 정도였어. 스키지기가 놀라서 모자 쓰라 했다고? 그건 맞아. 다급하게 이렇게 그 약간 그 채팅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현진이 모자 있으시면 모자 쓰실게요. 이런 식으로.
어제 정말 혼돈의 스키지기였지. 고생 많으셨어요. 짭짤 토마토 맛이냐고? 네, 저도 좋아해요. 달콤한 것도 좋아하는데 이한 입에 안 물었을 때이 맛있는 방울 토마토보다 훨씬 더 맛있는. 어제 그 이후로 영통 했냐고? 아, 절대 안 했어요. 다들 기빨려가지고 영통 이제 못 하겠어. 대접에 탄산수 먹는 거 웃겼다고? 컵이 없어가지고, 일회용 이 국그릇을 샀는데, 그냥 또 먹었죠. 뽀뽀방송 부끄럽다고? 대상이 토마토라고 생각하고 상상 그만. 아, 오늘 한예 MBC 한거 봤냐고? 조금 봤는데 잘하던데?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뭐 그냥 시군죽 먹기 아니었을까? 아, 잘생겼더라 안지성. 자식. 현진아, 나 어제 입적했어. 매니아 보고 브이앱 달리고 있었는데 라이브라니. 어제? 거의 뭐 아기테이도 아닌 신생아도 아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생아테이네. 신생아 한지성 꽈대가 뭔지 모른다고? 아, 진짜. 꽈대가 그거 아니야? 그 과에서 대표하는 사람? 미대 브이로그 전문인 나한테는 꽈대 정도는 시군죽 먹기죠. 아, 과대 알지. 나또 드라마 전문 아니겠습니까? 과대감이라 했는데 웬 대감이라고 하던데? 과대감? 과대감이 뭐야? 과대감? 현진이 과대냐고요? 아니, 저 그런 거 몰라요. 전 사이버 과대감이라고. 약간 지성이 오늘 과대감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뭘 나나 지성이 나나야. 나는 과대는 알지. 과대감이네 지성이, 약간 이런 바이브 아니에요? 맞죠?
거기서 거기? 아유, 그건 아니지. 토마토 매운 거 같다고요? 토마토가 매워. 그림은 장비 다시 넣어놨어요. 너무 열악해. 내가 인스타에 올린 그 그림이 최선이었어. 토마토 맛있지? 토마토 설탕 뿌리는 게 좋아? 안 뿌리는 게 좋아? 맛없는 토마토는 설탕 뿌리는 거 좋아하고, 약간 푸석푸석한 거,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 짭짤한 이 토마토는 이 그냥 이 본연의 맛을 즐기고 싶습니다. 어금니에 마이크 달았냐고요? 아, 나 지금 핸드폰 꽤 멀리 있는데? 토마토 말고 딴 거 먹자고? 젤리 먹을까? 자, 그 ASMR 한번 해볼게요. 미안 미안 미안. 무릎 박았어. 어때? 좀 ASMR 같아? 완전 잘 되는데 ASMR? 슬라임 소리 난다고? 좋은 거네. 토마토가 더 좋다고? 족제비 소리가 들린다고요? 귀 간지러워? 알았어 알았어. 스키지기 아직 실트에 있다고? 스키지기 유명해졌어? 젤리는 소리가 작다고? 나 완전 그 그냥 뭐 젤리랑 핸드폰을 같이 먹었는데 방금. 귀를 긁어달라고? 기다려봐. 핸드폰을 먹으면 라이브가 꺼져서 안 돼요. ASMR 재능이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귀에서 피 나는 듯. 우리 팀에 ASMR 팅글 장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릭스 있잖아. 릭스 ASMR 담당. 젤리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어? 뭐 또 ASMR 하나 해줘요? 뭐 해줄까? 말만 해요. 아, 나 최애 젤리 그런 거 없어. 그냥 젤리면 다 좋아. 딸기도 있어. 아니, 내가 젤리 소금을 뿌려 먹었다는 게 아니고 젤리 소금을 끓여버려요. 뿌려버려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뽀뽀 소리 해달라고?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뭐
목소리로 해달라고. 알았어, 말로 하지 뭐. 가지? 아, 가지를 어떻게 먹어? 딸기 먹을 때도 뽀뽀 소리 나더라고? 딸기 먹을 땐 뽀뽀 소리 안 나는데? 아, 그리고 토마토 먹을 때도 무슨 뽀뽀 소리가 나? 그냥 쪽쪽쪽쪽 먹는 거지. 그거 알죠? 그 토마토 안에 있는 그 말캉말캉한 거, 그거를 뚝뚝 빨아먹는 거지. 그게 무슨. 가지는 식감이 싫은 거야, 맛이 싫은 거야? 나는 맛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뭔가 그 식감, 그 물컹물컹한 그 식감이 너무 싫어. 면도 ASMR이요? 저 전동 면도기 쓰는데요. 과일 치즈 먹어봤냐고? 어, 나 그거 먹어봤어. 사과에다가 치즈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맛있고, 뭐야, 토마토에다가 치즈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고. 잠시만 기다려봐. 아, 자, 면도 ASMR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때? 만족해? 절대 만족 안할것 같거든? 노래나 들읍시다. 무슨 노래 들을까? 희재? 좋지. 나 핫스팟 껐어? 아닌데? 핫스팟 틀어져 있는데? 뭐야? 면도기 소리 땡 받는다고? 성공했네. 드릴 소리가 났다고? 배랑 헤이즐넛이랑 바닐라 치즈 이렇게 먹으라고? 맛있겠다. 리노 형 리코더 빌려오자. 그 형은 그게 어디서 난 거야? 나는 아직도 어제는 진짜 가물가물한데 그 리코더는 좀 기억난다. 치과인 줄 알았다고 이거 면도기? 자, 아세요. 네, 혀 집어넣으시고요. 네네네, 금방 끝나요. 네, 이제 가서 가글하고 오세요. 치과 같아? 아프다고요? 살려달래. 치과 다들 무서워하나 보네. 아, 뭐야? 치과 하나도 안 무섭지. 치과 싫어? 왜? 근데 난 치과 무서워하는 거 이해 잘 못해. 나 어렸을 때도 치과 별로 안 무서워했어.
아기 때도 치과 갈 때마다 어떤 조그만한 모형 자동차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난 치과 갈 때 너무 행복했어 그냥. 와, 치과 무섭다고? 난 진짜 안 무서운데? 아, 돈 때문에 무섭다고? 오케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아, 나 진짜 무서워, 안 무서웠어. 나 사랑니 뺄 때도 별로 안 무서웠는데.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체. 치과 냄새 싫다고? 신경치료? 안 해봤어요. 이게 메인이야? 아, 신경치료가 메인이야? 나 신경치료 안 해봤는데? 부금 깔아두니까 라디오 같다고? 진짜 라디오 같게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시야? 잠깐만. 몇 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6시 11분의 DJ 현준입니다. 어때? 좀 괜찮아? 아, 라디오 재밌을 것 같아. 나도 라디오 해보고 싶어. 해골이 뜨끔거리는 맛이라고? 신경치료? 그냥 버블에서 들었던 느낌도 알았어. 사연 신청 안 받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노래소리 줄여달라고? 어떻게 나오는데?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좀 줄여드릴게요. 크게 들리나 보네 생각보다. 짧은 건 얼마, 긴 건 얼마야? 문자? 아, 이거 해야 되구나. 뭐 해야 돼? 짧은 문자는 100원. 좀 긴 문자는? 뭐 좀 300원. 네. 유료 문자 메시지. 샵959. 여러분들 겨울이 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24-25 듣고 가실게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짧은 건 50원, 긴 문자가 10원이야?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너무 비싸요. 죄송해요. 아니 뭐, 아, 비싸요. 샵 032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아, 짧은 게 50원. 스키즈 노래 키워달라고? 네, 피드백 적극 수용하는 DJ 현진입니다. 인터넷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아, 그런 게 있어? V라이브 게시판 댓글은 무료입니다. 3만원 낼게요. 제 사연 단독으로 읽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내가 이거 애플 아니 뭐야 이거 아이패드 거치대를 샀는데 아이패드가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을 고정 줄 알았는데 사연 경매 간다고요? 아 선물도 있잖아 그지? 라디오에 선물 있잖아. 근데 보통 뭐라 하죠? 제가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디제이님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디제이님 저는 김치 냉장고 주세요. 비싸요. 황현진을 선물로 주세요. 소울컵 주세요. 달라는 거 굉장히 많네요. 한지성 주세요. 가져가세요. 승민이 꿈에서 JYP 건물이 3개가 됐다고? 승민이가 인수한 거야? 야, 꿈도 크다. 디제이님 뭐 입으셨나요? 잠옷 입었어요. 이리노 주세요. 가져가세요. 네, 리노 드릴게요. 방찬 주세요. 데려가세요. 김승민 주세요. 데려가세요. 아기빵은 안 돼요. 서창빈 당장 가져가세요. 아, 이용복도 안 돼요. 디제이님이랑 이리노 원 플러스 원으로 주세요. 이리노만 가져가세요. 박진영 주세요. 안 돼요. 땡! 피디님은 안 됩니다. 용복이 왜 안 되냐고요? 아, 용복이 뭔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보살펴야 돼. 현진이 입술 주세요. 안 돼요. 스키지기를 왜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노래는 한 번의 사랑이란 노래입니다. 디제이님 라디오에 초대 손님은 없나요? 아쉽게도 격리 중이라. 스테이 주세요. 안 되죠? 승민이 리무진 서비스에서 그거 음원 안 나왔나? 아, DJ님 쳐줘요. 댄스 노래 틀어요.
아니야, 내 라디오가 있다면 나의 라디오의 제목은 INFP의 밤. 어때? INFP의 밤 어때? 나는 시끄러운 노래 별로 안 좋아해. 어때? 이거 느끼해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느끼함이 있을 줄이야. 우리 노래 시끄러운데 별로 나고? 우리 노래 별로 안 시끄러운데? 우리 노래? 고급지지. 우리 노래 고급지지. 우아하잖아, 레니야. 황현진 속보. 황현진 시끄러운 노래 안 좋아한다 발언. 미로 서운해. 미로 좋아해, 나. 아니, 이 라디오와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노래 클래식이지, 그럼. 매니아 커먼 듣고 가실게요. 벌써 고급져. 노래 누가 쓴 거야? 에이. 땡이 시끄러운, 땡도 시끄러운 거냐고? 땡이 왜 시끄러워? 땡이 시끄러운 게 아니야. 쾌감 있는 거지. 광고 타임이요? 스트레이키즈 홍보합니다. 매니악 앨범이고요. 앨범명은 Ordinary. Ordinary 아니고 Ordinary예요. 보드와 Ordinary 합성어입니다. 스트레이키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땡 받는 거라고? 그럼 땡 받는 거지. 해명해 달라고요? 방귀 뀌신 거 아니냐고요? 어디너리 그렇지. 어디너리 이렇게 말해야 돼. 어디너리 not ordinary. 어디너리 어디너리. 신메뉴가 운다고? 신메뉴도 시끄러운 노래에 해당되지 않아요. 환영하는 의미의 노래이니까 기분 좋은 노래죠. 어서 오라잖아요. 어드디너리 이거라고. 어드디너리 어드디 얼 아니 어드디너리. 아, 나 미쳐가나 봐. 어떡해. 진짜요 여러분, 저 격리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대체 네 기준에 시끄러운 노래는 뭐냐고요? 딱히 없지. 소리꾼이 시끄러운 노래라고? 아, 참. 아니지. 위압감 있는 노래지. 프랑켄슈타인 영어 발음 해달라고? 아니, 나 이거 처음에 녹음할 땐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구나. 난 몰랐어.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자, 다음 노래.
체험 한번 듣고 가실게요. 그래, 소리꾼 너무 조용해서 들리지도 않지. 음원에서 그래서 프랭켄스타인 이렇게 프랭켄스타인처럼 그래 약 이런 느낌으로 스키즈 아직 컴백 전입니다. 음원 유출하세요 DJ님. 아직 컴백 안 했구나. 맞다, 선공개예요. You can resist it. 몸부림 잡아도 부작용은 속삭이는 수준? 정답. 잘 알아 진짜. 스테이는 다르다. 디제이님 유출된 곡을 1위 하신 기분은 어떠세요? 다 스테이 덕분이죠. 토부기는 자장가라고? 아니 토부기는 토부기입니다. 토부기는 제가 카바를 못 치겠네요. 부작용은 춤이 시끄러워요. 이거에 대해서도 딱히 커버칠 그게 없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시끄럽지 않았고 노래 끄고 춤 영상만 봐도 시끄럽던데. 토부기 서운하다고? 토부기는 그냥 주대를 지킨 거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노래니까. 건데이즈는 클래식임. 맞습니다. 창빈 없이 못 살아는 어떠냐고? 그건 도대체 무슨 노래예요? 아니 굉장히 감미롭던데? 아 근데 그거는 음원이 발매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나 없어 노래가. 아, Lonely Street. 이 시대 최고의 락. 리노 형이랑 폐 환무할 때 에피소드 없냐고? 그냥 매 순간이 끔찍해요. 자꾸 나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게 연습할 때 진짜 머리 박치기 할 뻔했어. 그냥 아파. 자꾸 그 부분에 웃어. 이제와 날 위로하지만 I'm still falling down. 포켓몬빵 안 먹어봤어요. 그거 요즘 뭐 유행이더라. 그런 걸 킹 받는다고 한다고? 그니까 그 안무는 킹 받는 안무예요.
아니 안 그래도 그건 내가 그 손이 뒤에 묶여 있어가지고 평소에 그 형이 나 휴지 물릴 때 그런 감정을 매 순간 느껴야 되니까 간지럽히기도 했어요. 아 이거 별거 다 했어요 그 형. 포켓몬빵 어렸을 때도 안 먹어봤냐고요? 아,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 휴지 잘 안 물리죠. 그냥 휴지만 적셔와요. 그럼 내가 알아서 조용하게 돼. 자, 다음 노래는 땡받는 노래 한번 듣고 가실게요. 아름땡 아름땡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하루가 그냥 흘러가 끌리는 대로 내일에 손에 잡히는 대로 내일에 목표는 내가 보는 대입해 넘친 색다른 허리케인 여기 성공개 후하다고? 그니까 나 같은 DJ 어딨어? 자꾸 나 땡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적지 말아주실래요? 트랙 내가 또 한생 이렇게 했어. 프리즈 땡. 쉽지 않았어 녹음할 때. 땡을 내가 지금 한 3스테이크 받은 것 같아. 땡. 그치? 똑같지? 나 녹음한 거랑 난리 났네. 야, 뚜에, 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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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에, 뚜잉. 난리 났어, 지금. 짱! 뚜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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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발음 킹 받는다고? 나도 이 파트가 내 파트가 될 줄 몰랐는데. 여기 아무 어떻게 하니 동작만 7.8이라 이길 때까지 I'll keep rockin' 내 파트가 돼 있더라고? 나 PD님한테 배우라고. 아 맞네? 이거 그거 아니야? 땡! 이거 아니야? 와 나 지금 알았어. 와 그거 진짜 오랜만이다. 땡! 어떻게 따라 이거? 승민이 용복이 내년까지 킹받넷을 생각하니까 벌써 어지러워. 그렇지. 무야호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잔잔한 노래 들어드릴게요. 감성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아직 6시 반밖에 안 됐네. 그러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저녁은 뭘 먹을 것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명상 시간입니다. DJ님 방송 중에 음식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맛있네. 잠 온다고요? 지금 잠이 와요? 음악 감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재웠다고? 어떻게 토마토 꺼내와? 미쳤나 봐, 황현진. 정신 차려. 지금 졸릴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졸리면 안 되죠. 아직 하루에 반도 안 지났는데요? 아, 여러분들 졸려요. 주무세요, 여러분들. 주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이 오시나요? 네, 눈이 번쩍뜨이죠? 네. 아, 귀 나갈 뻔했어요. 미쳤나봐. 크크크크크. 그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래도 이게 얼굴 없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지. 또 영상 켰으면 이러지 못해요, 아시죠? 진짜 약간 광기의 라디오 느낌이에요, 지금. 이건 쭈. 뚜둥뚱뚱. 뚜둥뚱뚱. 이거 약간 수련의 그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저는 악마가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는 이 바이브라고? 긴급상태 위급한 사이렌을 위지 You got me like curly Silence. 거미줄이 졸리다고? 거미줄이 졸리면 진짜 스테이 해야겠다. 타고난 귀를 갖고 있네요. 우리의 그 어떤 음악이 나와도 사랑해줄 자신이 있다고 들립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와, 꽝꽝 얼었어. 꽝꽝 묶였어. 꽝꽝 얼었어. 포이즌 장전주의 비저 빨리 빠르게. 뭐 떨어뜨리냐고? 지금 다 떨어뜨렸어. 냉장고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뭘 떨어뜨린 거야, 언니? 네임펜이랑. 거미줄 아니고 거미듀이라고? 맞아요. 거미듀. 현진아 뭐 잘못 먹었냐고? 이게 진짜 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나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금방 돌아와요. 창물 듣고 가실게요. 조금 많이 이상해졌다고? 혼자 있잖아.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지금.
지금 나 너무 외향적이야.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네 그렇네요. 오히려 좋다고요? 지금 라디오가 원래 인프피의 밤이었다면 지금은 엔프피의 밤인 것 같습니다. 밤도 아니야 심지어. 외향적인데 혼자냐고? 그니까 혼자 있을 때 진짜 외향적이야. 앞으로도 이래달라고? 절대 못 그래.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못 그래.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니야. 다시 돌아와. 금방 와요. 언제 또 이러겠어. 사람이 가끔 변해야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지금을 많이 즐겨둬요. 언제 다시 나로 돌아갈 거니까. 그냥 매니악의 밤 아닌가요? 나쁘지 않네요. 뜻이 아주 풍기는 내겐데 Fabrics. 수질 오염 주범증. 역시 비정상 투성이 집단들. 그럼요, 어제 보셨잖아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도 이러냐고요? 그쵸? 황현진이 오빠라니 조카랑 채팅하는 느낌이라고? 난 여러분들의 오빠가 될 수도 애기가 될 수도. 나 원래 이런 텐션이냐고요? 아니요 또 이거 끄면 또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해요. 오늘 나 입 밖으로 말 처음 하는 건데 오늘 영통 안 해가지고. 노래 다 들었나? 우리 앨범? 다 들었네. 뭐 들을까? 나 핸드폰 배터리 없어. 잠깐만. 아이고. 이거 트라우마 생겼어. 핸드폰 배터리 없는 거. 어제 이후로. 배터리는 미리미리 충전해 놓기. 승민이 그거 틀까? 리무진 승민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이별 뒷면 한번 듣고 가실게요. 지금 내 핸드폰 핫스팟 하나로 아이스크림 언제 녹아? 아, 나 요즘 그거 보고 있거든? 25 뭐야? 21? 맞죠? 근데 나 요즘 여름이 좀 기대돼. 그거 보니까 아이스크림 포크로 먹으면 편하다고? 포크가 없네. 어 재밌더라. 나 펜싱 경기하는 거 숨 막히면서 봤어. 어! 나 아이스크림!
아니 꽝꽝 얼어 있어. 나 녹차 맛 먹고 있어요. 아 나 여름 진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그 여름 조금 기대돼. 녹차 아이스크림 ASMR. 녹차보다 초코가 더 맛있어요? 아니 녹차의 이 깔끔한 맛이 너무 좋아. 모기 나좀 뒤... 잠깐만 모기 나도 기다려 현진아 얘기하지마 모기야. 모기는 잠깐 나가있어. 모기 너무 싫으니까 모기 너무 싫으니까 잠깐 나가. 녹차가 너무 맛있다. 이거 핫땡다지요. 사실 이 노래를 친구들과 이렇게 언젠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노래 처음 나올 때 가사랑 그런 너무 와닿아가지고 몰래 연습 노래해라. 나 요즘 커피를 안 마신다? 왜냐면 마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진짜 커피를 아 이제 커피 너무 생각났는데 왜냐면 내가 정신이 깨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커피를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어. 근데 이제 활동 시작하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겠지? 기대된다. 내가 코피라 그랬어? 커피. 커피를 잘 안 마신다 요즘 내가. 현진이는 산미는 커피 좋아해? 아니 나는 산미는 거 진짜 안 좋아해. 와 김승민 고음 뭐야? 크 취중 진담. 아 근데 겨울 가는 건 좀 아쉽다.
갑자기 보니까 생각났어. 그 옛날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같이 나랑 이엔이랑 나 우산 부러졌을 때 누구 있었지? 승민이랑 이엔이랑 창빈이 형 이렇게 넷이서 밤에 이제 가서 같이 고기 먹고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식당에서 기분 좋게 딱 나와가지고 눈 내리는 거 눈 맞으면서 그 막 이렇게 다 걸어가는데 사진 찍자 해갖고 사진도 찍고 뭐 눈사람만 들까 막 이러면서 하 진짜 겨울 아쉽다 겨울 벌써 끝나는 거. 어 난 그날이 너무 그냥 그 그냥 겨울이라는 걸 형상화했을 때 그 장면밖에 안 떠올라. 야 아까 진짜 청춘이었어. 시대가 원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아련하고 가장 무드 있는 그런 이별에 대한 얘기였다. 주로 부르세요? 성시경 선배. 아니 노래해라. 아 이거 너무 좋아. 잠깐 부른 이제 아픈 감정? 아주 웃기게 제가 즉흥적으로 거의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아 감사합니다. 공격 요청 너무 감사합니다. 자 레전드 노래 듣고 가실게요. 두 분의 아이와 나의 바다. 아 왜 승민이 혼나냐고? 꿀빠는 DJ인데 지금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면서 글렀다 글렀어 나는. 양프에서 스프로 갈아타시나요? 아니 저는 승프, 양프 이런 거 다 저는 스프입니다. 스트레이 키즈 프 스프 스프 스트레이 키즈 푸 프로 사랑로 그래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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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프 스크프 아 근데 푸 뜻이 정확한지 진짜 모르겠어. 스테이프 해달라고? 스테이프도 당연히 스프에다 해당되지. 은근슬쩍 비트박스 해본다고?
그래 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좋네. 나름 혼자 있는 거 같지 않아? 프로 사랑면을 줄여서 또 푸사라 그래? 그걸 현진 푸사를 또 줄여서 현프라고 하는 거고? 다 줄이는구나 그냥. 나중에 그냥 뭐 HP 이렇게 하지 왜? 어? HP Are you HP? 아직 물결 거스르고 있는데 렉 걸렸어. 아는 노래가 안 나와. 물결을 거스르고 있었는데 뭐야 왜 안 돼? 화질이 너무 높았구나. 다행이다 됐다. 다행이다. 누가 가졌어 물걸을 거슬러서. 하 DJ님 일 똑바로 안 하시네. 죄송해요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해 김승민. DJ님 끊임없이 드시는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디제이님 이름은 뭐예요? 현디? 쪽디? 받아요. 너무 일 안 하나? 뭘 훈남이야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름도 지어주시면 나는 그냥 그 이름 하면 됩니다. 현디 먼디 쪽디. 아 이거 정해줘야 다음에 제목을 그 이름으로 바꿀게요. 럿디 럿디 vs 쪽디. 럭디 귀여운데? 킹바띠? 안 돼. 현디? 난 다 좋은데? 나 뭐 어떻게 정해야 돼? 자, 럭디 하겠습니다. 럭디 귀엽네. 먼디는 안 되고요. 쪽잽디?
뭐가 많아 지금? 뭐가 이렇게 좀 그래? 뭐가 좋아? 답정너라고? 아니야 나 다 바꿀 수 있어. 땡디? 아 줏대 없어 황현진. 땡디로 가라고? 웃겼다. 웃겼어. 땡디 웃겼다. 핫바디? 뒤로 끝나는 모든 단어가 다 나올 것 같아서 러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무 때나 찾아오는 맥락 없는 DJ 러띠입니다. 러띠. 러띠 근데 약간 럿데 느낌 나지 않아? 러띠. 러띠라 했다. 러띠. 러띠. 러띠 월드. 미안. 미안. 자, 러띠 갈게요. 오케이, 러띠 땅땅땅.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여기는 러띠 월드. 아 누가 또 박진영 PD 이렇게 해요. 내가 나한테 약간 좀 극존칭해야 될 것 같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라디오의 DJ 박진영 PD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러띠 가겠습니다. 잘 노래 추천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해야 되나? 러띠님, 매니악 후속 좀 틀어주세요. 너무 많이 틀긴 했는데. 여러분 이름 그 끝났어요. 러띠로 확정 났어요. 청취자 이름도 지어야 돼? 뭘 그렇게. 네, 청취자 이름 지어볼게요. 러띠와 러띠와 겸디 어때? 겸디. 꿀 빨고 싶은데 귀찮은 럭디님. 안 귀찮아. 저거 있잖아. 럭쿵이들? 아, 너무 귀엽다. 럭쿵이들. 아, 근데 이름 있잖아. 스테이. 안녕하세요, 스테이 여러분. 오늘의 DJ 럭디입니다. 됐어, 끝. 스테이란 이쁜 이름 놔두고 뭘 또 지어, 이름을. 응? 그냥 스테이 하면 되지. 진짜 라스트. 안녕하세요. 미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맥락 없이 찾아온 인프피의 밤의 DJ 러띠입니다. 기침 왜 하냐고? 아니야. 녹차 아이스크림 먹다 살에 걸렸어. 기침 아니야. 기침? 아니. 기침 안 한 지
22년 됐어요. 기침하는 방법도 몰라요. 나 물 진짜 많이 마신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물을 극단적으로 많이 마셔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냥 물만 보이면 먹고 있어. 그냥 지나가다가 물이 보이다 그냥 바로 그냥 물 마시고. 내가 언제 마셨는지도 기억 안 나면 계속 마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러띠님 마스크 쓰셨나요?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저 혼자 있어가지고. 스트레이키즈, 아, 이 친구들 너무너무 좋죠. 어쩜 여러분들 이름도 스테이네요. 나 뭔 노래 들어볼까? 미친놈 한번 듣고 가실게요. 러띠님 뽀뽀 타임은 언제 해주시나요? 뽀뽀뽀뽀뽀뽀뽀. 러띠님 라디오에서 미친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키즈 노래거든요. 영혼이라고는 전혀 없는 러띠였나? 댓글에 동그라미가 많네요. 러띠님 바알건이 뭐야? 바보라도 알아. 뭐야? 좀 몰라. 바보라도 알아 듣고 싶어요. 이거 듣고 바보라도 알아 듣고 가실게요. 땡땡땡 너무 좋아요. 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를 바알곤이라 하는구나. 제가 그걸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너무 귀여워서 못합니다. 승민이의 그 귀여움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1시간 넘었나요? 아, 저희 편성이 1시간인데 너무 제 맘대로 하는데요 지금? 디제이님, 현진이랑 러띠님 중 누가 잘생겼어요? 전 개인적으로 현진님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 러띠의 상태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더 멋대로 굴어줘 제발. 멋대로 구는 방송 러띠의 라디오 시청 중이십니다. 아, 물 마실래? 물 하니까 물 마시고 싶어졌어.
그물 에비앙이야? 놀랍도록 에비앙이에요.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은 나는 그래도 이렇게 격리까지 하는데 좋은 물로 나의 그동안의 미안함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에비앙 아 한지성 진짜 너무 웃겨. 혹시 이거 에비앙이야? 지성이는 하루에 물 4리터씩 마셨다고? 이야 아 러띠님 노래가 끊겼다고요. 아 죄송해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 나 창문 살짝만 열어놨대. 너무 더워. 창문 살짝만 열게. 틀어요. 네, 야외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스트로넛 한번 갈게요. 혹시 차 소리 많이 들리나요? 러띠님 추워요. 창문 닫아주세요. 아 바로나 듣기 했나요? 죄송해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러띠의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어딨어? 하 바보라도 알아. 러디님 정말 제멋대로군요. 맞아요. 러디님 지금 대본 없이 진행 중이시죠? 이해해드릴게요. 천사십니다. 감사합니다. 타자 몇 타자 나오냐고요? 몰라요. 저 타자 빠른가요? 이거 타자 그 시험 있나? 한번 해볼까? 아이스크림 좀 넣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좀 넣고 올게요. 맥북에 있어 이거? 그 타자 치는 거 빠른 거? 아니, 타자 빠르게 아니 타자 그 그 치면 빠르게 나오나 그거? 어 어디 있어? 있나? 그 뭐라 그러더라? 있어 어떻게 찾아봐야 돼? 네이버에 쳐다봐.
한컴 타자로 치면 된다고? 잠깐만. 어 있어 있어 대박. 한컴 타자. 뭐야?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한 칸 더 잘해서. 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어, 됐어. 대박. 자리 연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긴 글 연습인가요? 뭐 어떤 걸로 해야 돼? 하... 아, 나 못하겠어. 아, 있다. 자, 떨리는데? 나 왜 떨려? 오! 뿡뿡 소리 난다고? 아, 뿅뿅 소리 난다고? 자. 팔찌 빼고. 러띠님 지금 게임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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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이거 아 이거 소리가 나는구나. 이게 킹바닥?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 앵앵앵앵 틀렸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노래를 끄고 여러분들의 킹받음을 증폭시키기 위해. 러띠님 크크크 DJ가 라디오 하면서 게임하나요? 이것도 게임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이런 게임이라도 하는 거잖아. 그치? 혼자 있는데 팔찌까지 끼고 있냐고? 모르겠어요. 나는 팔찌 끼는 거 좋아해. 자, 갑니다. 시작. 넘어가면 뭐야? 넘어가면 못 돌아가? 334나 하는데? 아, 나 한번 다시 해봐도 돼? 요? 467. 후, 정확도 100%. 아, 나 너무 힘들다. 와. 정확도 100%야. 467이라고. 어느 아이돌이 VF 키고 한 컴퓨터 연습하냐고? 그러니까 이 좀 그런가? 하이, 몰라. 모른다구.
수도. 근데 이게 원래 한 쪽만 하는 거야? 원래 되게 길지 않아? 아닌가? 옛날에는 좀 많이 다르다. 아, 한컴 타자 무슨 한컴 타자냐. 아이고. 됐어. 끝. 버블로 인증샷 보내더라고요? 아니, 껐는데 화면? 나 좀 귀 좀 빨렸어. 나 이런 게임 힘들어. 난 진짜 게임이랑 안 맞아. 좀 안정 좀 시켜야겠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게임 아니야? 한컴 타자? 러티님 그렇게 체력 달려서 춤은 어찌 추시나요? 그거랑 좀 달라요. 이 정신적으로 이 체력이 없는 거랑. 땀나. 아니 안 누워있어. 앉아있어. 게임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게 더 좋지. 난 진짜 게임 구경하는 건 재밌어. 롤은 근데 구경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간단한 게임도 있잖아. 그런 건 재밌더라. 보는 거. 영타도 있어? 영타 한번 해볼래. 나 은근 영어 타자 빨라. 영타 해볼래.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한글 타자가 아니잖아. 영어 타자? 영어 타자 연습? 그건 어디서 해? 영타 부심이라고? 손에 걷었다. 부심까진 아니야. 설정에서 영어를 바꿨는데 똑같은 거기 들어간대?
어 뭐야 왜 한글 나와? 아 일단 처음 연습한 뭐야? 이거 나 쉬프트 누르고 계속 해야 돼? 응? 다른 거 해야 되나?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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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뭐야 대문자 소문자가 좀 힘들겠다. 아니 아니 뭐 아, 점도 쳐야 돼? 에이 현진아 침착해 좀. So thought that 다시 현재 타수 100이었어. 그래 이게 대수문자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이 코어도 있어 이거. 99타에서 한다고? 소매 다시 내기라고? 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셋 하는 거지. 아 이 용봉이 잘하겠다 솔직히. 아 안해. 러띠님 되게 새로운 라디오 방식이네요. 고마워요 라디오라고 해줘서. 러띠님 지금 땡받아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죠? 하 땡받아요 땡받긴. 폭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저 폭이 되게 빨라요. 저 되게 빨라요. 네 러띠님 쉬는 시간도 있고 너무 좋네요. 네,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 라스트 노래 하나 듣고 러띠는 이만 종료할게요. 러띠님 자체 휴식 너무 웃겨요. 러띠님 DJ 때문에 한 컴카 타자 깔았는데 책임지세요. 러띠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죠. 끈기 있는 패러시 되세요. 땡 받아서 종방 하시나요? 러띠님 갈각 잡지 마세요. 자 라스트 노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듣고 가실게요. 끝나지 않을 이야기. 러띠님 눕지 마세요. 오, 나 지금 딱 누우러 가려고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리해요. 예.
라디오 편성표 알려주고 가라고요? 그런 거 없는데. 다음 방송은 언제냐고요? 그러게요. 이제 뭐 슬슬 경유 플리트 돼가지고 가수 황윤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때, 좀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들? 저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게요. 러뜨님, 현진이한테 전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띠 DJ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띠 DJ님. 무슨 일이신 거예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청취자분이. 매니악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뚝. 미쳤나 봐. 목소리 너무 까르셨다고요? 러띠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 너무 즐거워요 지금. 너무 재밌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러띠님 알찬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러띠님 현진이랑 안 친하네. 딱 걸렸네. 우리 현진이 23살이고 JYP 다니고 시키는 거 다 해요. 저 시키는 거 다 안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걸 좀 하는 편이죠. 너무너무 재밌었어? 다행이다. 나 키 안 빨렸어. 괜찮았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데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 다 여러분의 덕분이죠. 내가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내가 볼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나 줏대 있어. 격리 풀려도 이렇게 놀아달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격리 풀리면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죠. 지금 이런 모습은 지금 잠깐 보여주는 거고 이제 매니아 활동해야죠. 기대하시라구. 그래, 나 쉬운 남자 아니야. 그럼 스테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지. 안 해줄게 뭐 있어. 노래 끝났어. 매니아 음방물이 기대해줘. 그래, 나 어려운 남자야.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지금 근 일주일 동안 말했던 나의 이 모든 나의 이 목소리들보다 오늘 말했던 횟수가 굉장히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목이 좀 풀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